자, 내용은 7 마지막 문제인데요. 뭐 이런 유형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이문 대화가 긴데 어디까지 읽을까 할 때 뭐 미리 얘기하자면 이까지 읽는 게 제일 좋죠. By the way, 언제 쓰는 거예요? 화제를 전환시킬 때 쓰는 거죠. 그죠? 화제를 바꿀 때. 야, 근데 우리 다른 얘기하자. 이럴 때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By the way, 앞까지만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도 By the way, 앞까지만 읽을 거예요. 자, 홍이 얘기하네요. 야, 너 기회를 가졌냐? 그쵸? 컨퍼런스 이티니어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할지 쭉 한번 보셨나요? 라는 뜻이겠죠? 이티니어리가 무슨 뜻이에요? 뭐 여행 일정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뭐 순회 일집 이런 뜻이니까. 회의를 어떻게 할지 쭉 한번 봤냐? 그랬더니 스펜서가 얘기하네요. 지난 밤에 그걸 읽었대요. 그것은 잘 계획됐어. 근데 문제를 제기하네요. 잘 얘기하고 까버리는 거죠. 잘 얘기하고 까버리는 그런 느낌. 자,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두 개를 할 거예요. 아마 또 두 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것이죠. 나는 내가 강연이 있는데 3일째 날에 강연이 겹치더라. 점심시간이랑 겹치더라. 밥 안 먹고 강의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스케줄이 겹친다. 렉처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그죠? 렉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스케줄이 겹친다.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Yes, we notice that. 이때 that 어울리에서 that은 뭐야? 오류 상황이겠죠? 걱정하지 마라. 해결했다. 라는 얘기네요. 해결했어. 고쳤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른 문제 혹시 있나요? 라고 하니까, 없어. 그러나, 두 번째 법! 또, 잘 얘기하고 까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비사이즈 딜리버링 어 렉처. 그러니까 렉처는 아까 얘기한 거고, 그렇죠? 딜리버링은 첫 번째 문제인데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라는 뜻이겠죠. 비사이즈 딜리버링 어 렉처. 이거 해결된 부분 외에도 또한 여기 올서가 있네요. 올서. 버터 올서. 또한 내가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더라. 그러니까 연설 말고 마무리 인사할 때, 그쵸? 내가 다섯 명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얼마 동안 얘기해야 되냐? 5분씩 하면 돼.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야. 한 명. 그러니까 5분씩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럼 총 몇 분인 거야? 다섯, 총 25분인 거죠. 그쵸? 자, 문제 풀죠. 자, 홍은 in charge of, 아까 take charge of는 무엇을 떠맡다 책임을 지다고, in charge of는 뭔가를 담당하다라는 뜻이죠. 자, 홈은 매니징, 이러한 오케이전, 행사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전. 특히 때때로 하는 행사를 오케이전이라고 해요. 자, 맞는 말이죠. 자, 이번 문제는 스펜서의 스케줄, 호 렉처를 위한 스케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맞고요. 3번, 스펜서는 기대되어졌어요. 연설하도록 클로징 세레머니, 스피치에서 5분 동안 하는 거니까 3번도 맞죠. 자, 클로징 어드레스는 is slated to. 같은 말이 is set to 부정사. is 뭐지? poised to 부정사. 전부 다 뭐예요? be slated to 부정사. 뭐뭐 할 예정이다죠.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 last는 동사로 쓰이면 지속하다죠. 그쵸? 얼마 동안 지속할까요? 20 tense죠?
그렇죠? 어, 트웬티니스. 그렇죠? 토탈 5명이니까 5분 하면 25분 지속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이 아니라 20니스. 25. 그렇죠? 25. 어. 아무튼 15분이 아니라 25분이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그렇지? 이렇게 뭐 쉽게 풀었습니다.